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 중인 박옥수 목사가 18일 오전 세 번째 국가인 르완다를 방문했다. 르완다 키갈리 공항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와 일행은 메리어트 호텔로 이동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는 2개의 TV 방송국, 6개 신문사, 그리고 3개 라디오 방송국 등총 11개 언론이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IYF가 르완다를 향해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마인드 교육의 현황과 목적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박옥수 목사는 세계 여러 도시를 가봤지만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가 르완다라며 소감을 전하며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박 목사는 청소년들이 겉으로 보면 밝은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두운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놀라운 사람이 된 것처럼 IYF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일을 하고 있으며 IYF를 통해 르완다의 젊은이들도 어둠을 다 잊어버리고 밝고 복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르완다 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르완다에서의 IYF 활동 계획은 무엇이며, 마음의 세계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하며, 르완다가 당면한 과제에 IYF의 활동과 교육이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심도 있게 질문했다. 박 목사는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가며 답변했고, 특히 사고하는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 즉흥적이고 어두운 삶이 아닌 밝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트디부아르와 잠비아, 미국 뉴욕에서 IYF의 마인드 교육을 받으며 학생들이 변화된 사례와 필리핀의 마약 문제, 캐나다의 인디언 자살 문제가 IYF의 마인드 교육을 통해 해결된 사례들을 이야기했다. I think human educations are very important in people's lives, especially young people, students. Because, for example, if you have started a certain course, then you graduate. But if you don't have mind education, you don't think. I think that knowledge will not have an impact on your life. So you have to think. You have to think of how to make use of that knowledge, how you can change your life, how you can change lives of others, and then of course it comes with the development of and the other parts of life. I think that's how mind education can have impact on the students' life. 르완다 기자간담회에 이어 오전 10시 30분에는 르완다 목회자 8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 포럼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2019년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CLF에 참석했던 르완다의 4명의 비숍과 3명의 목회자들이 마인드 교육과 CLF 메시지에 큰 감명을 받고 귀국한 후 르완다 CLF 위원회가 결성됐고 그 CLF 위원들이 온 마음으로 르완다 목회자들을 초청해 이루어졌다. 르완다 종교 지도자 협회의 가샤가자 데오그라티아스 비숍은 종교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마인드라며 한국에서 오신 박옥수 목사는 성경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하는 것에 가장 앞선 분이고 이분을 통해 성경에서 나오는 마인드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 합창단의 공연은 참석한 목회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르완다 CLF의 주강사인 박옥수 목사는 성경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아닌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강조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됐다고. It says that we have been made righteous, holy, and clean. 아, 그거 어떻게 해줄 거야? 치라노스. 아, 왜 이래 말씀하는지. 이름으로 만. Tells us that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가냐가 두 개로 가는 무슨 날 중간 거 주시겠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말. That's what the Spirit of God is telling us. 이제는 천국 가야 얼마나 두기라. 자,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말. No matter what sin you may have committed. 이 차원 하나 코스 초세.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까? 아니면? If God says you're righteous, are you righteous or not? 이만이 무슨 그런 무치라는 시작하는 우리 왜? 재판장이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 You are not the judge. God is the judge. 무치만서 수호해 이만은 무치만. 당신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아. Your thoughts not so important. 무치처럼 중요하지 구루.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중요해. What God says is what's important. 이만이 무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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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I praise the Lord. Today is a very nice day because I will receive Dr. Oxpack. He preached the gospel of our salvation, good salvation, because God told us to live in Jesus Christ. Jesus Christ gave us the word. He delivered us. He redeemed us. You are delivered by the word of Jesus and not by our thinking. Because our thinking is a liar. He told us to reject everything of our mind, to receive the mind of Jesus Christ. We glory God, we glorify God. Every many pastors was delivered and have a good news from our doctor, Pastor Oxpack. Thank you for that. And you believe you preach the good gospel in Rwanda, and many pastors heal the word of God, and you continue to live and to continue to preach the good news and the good gospel. Thank you very much, and welcome again in Rwanda, and all pastors believe of good news. 오후 3시에는 메리어트 호텔 킬리만자로 볼룸에서 르완다 마지막 일정인 정부 및 교육계 인사 초청 박옥수 목사 특별 강연이 열렸다. IYF 르완다 지부는 지금까지 마인드 교육을 통해 관계를 맺어온 정부기관, 대학, 여러 단체들의 담당자 및 리더들을 초청했고 이날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과 함께 카베라 칼릭스테 UTB 대학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카베라 총장은 마인드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며 이곳에 모인 모두가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변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라샤스 합창단의 무대가 있었다. 피아니스트 박수빈, 트럼페터 한선교의 연주, 그리고 소프라노 최혜미와 바리톤 신지혁의 듀엣 무대까지 다양한 무대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강사 박옥수 목사가 단에 올라 강연했다. 박 목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과 다른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의 생각을 버릴 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신앙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또한 히브리서 9장과 10장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나라 성전에서 드려진 영원한 속죄제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참석자들에게 전해지며 500여 명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말씀이 마친 후 참석자들은 앞으로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 밖에도 박옥수 목사의 르완다 방문과 기자회견, 마인드 교육 소식 등은 언론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강연 후 르완다 국영방송 RBA에서 박옥수 목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르완다 언론들은 박 목사의 르완다 방문 소식을 앞다퉈 취재했다. 르완다에서 보낸 하루 동안의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 중인 박옥수 목사가 네 번째 국가인 케냐에 방문했다. 19일 자정 케냐 국제공항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와 일행은 이른 아침부터 일정을 이어갔다. 새벽 6시 나이로비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식. 교회 입구에서 본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케냐의 성도들은 경찰 조사국에서 지원한 사이카의 호송을 받으며 교회로 들어서는 박옥수 목사의 차량을 보며 크게 환호하고 반겼다. 오전 11시에는 아서 기통과 비숍이 시무하는 구속의 복음교회에 박옥수 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 강사로 초청받았다.
교회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를 기통과 비숍은 반갑게 맞이했고 접견실에서 약 1시간 넘게 한국의 종교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담임 목사인 기통과 비숍이 단에 올라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박옥수 목사를 소개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현지어 노래와 찬송을 부르자 사람들은 기뻐했고 함께 일어나 노래하고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진 말씀 시간, 박옥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당부했다. 박옥수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구속의 복음교회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받아들였고 담임 목회자인 기통과 비숍은 박옥수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We thank God because this servant of God, Oxo Park, the founder of Good News, visited us today. We have been waiting for him for many, many years, but today God has made a divine appointment for him to come and visit us, and the people have received his message wonderfully because he spoke about how we are sanctified through the word and we have been made free from sin through the word. And we thank God because today he has prophesied and I believe our church will be totally transformed because of that wonderful message. We shall continue to pray for him that God will open doors for him to go to many other countries worldwide before the rapture because he's preparing the church for the rapture. And we thank God for what he has preached today. And I know that will transform our church and all the members will be totally transformed. 케냐 현지 시간으로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저녁으로 케냐 나이로비 교회 대예배당에서 외부 목회자들과 형제자매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 연합 포럼이 있었다. CLF 참석 목회자들은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은 목사들을 포함해 한국에서 최고 목회자 과정을 이수한 비숍과 목사들로 말씀을 듣기 위해 케냐 전국에서 모였다. 이번 케냐 CLF의 강사 박옥수 목사는 매 시간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특히 CLF를 만나 구원받은 목회자들은 CLF를 통해 하나님께서 케냐에 큰 복을 허락하시고 케냐가 바뀔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 I'm really grateful for Pastor Oxo Park for coming to Kenya for this revival meeting. It has been a wonderful thing and I really thank God for the foundation of CLF because through CLF he has impacted a lot of changes in the hearts of many Christians. Before we joined CLF, many Christians were deceived by the devil that we were only based on the Roman chapter 3 verse 23. But through CLF we have learned to move one step ahead to realize Romans chapter 3 verse 24, which says that we are justified. And in CLF, it is very wonderful that we have come to realize that through the word of God, we are able to receive the heart of God. And what I like with Pastor Oxo Park, and it is taking many pastors back to the Bible, and through the Bible, we can have a true change of heart. And it has been a blessing to Kenya. And I really thank God for CLF. Thank you. 20일 오후 1시에는 나이로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공무원 위원회 임직원들과 오찬 행사가 있었다. 케냐 공무원 위원회는 공무원을 관리하는 부서로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케냐 공무원 위원회 회장 및 임원들이 호텔 입구에서 박옥수 목사를 맞이했다. 지난 11월 한국에서 특별 마인드 교육을 수료했던 키냔주이 키로고 케냐 공무원 위원회 회장은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케냐의 공무원 13만여 명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 국민이 마인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Thank you very much. I want first to start with thanking Dr. Suk, the founder of IYF, who has agreed to come to Kenya today so that we can have a meeting and he can give a mindset lecture, after which we will have a ceremony to sign an MOU between IYF and the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Kenya. The aim of the MOU, the objective, is to introduce and accelerate mindset training for the public service of Kenya. We find that mindset change is critical for national development, for work performance, and it creates the change that is beneficial to the citizen of any country. For that reason, we are taking up mindset training as one of our key training areas where public servants will get opportunity to train and have mindset change for our nation. Thank you. 이어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다. 박 목사는 마음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 배웠으며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IYF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마음의 감사와 행복, 기쁨이 가득 차게 해 어둠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한다며 이런 교육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를 입고 있다고 강연했다. 또한 케냐의 공무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감사하고 케냐가 마인드 교육을 배워서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IYF와 케냐 공무원 위원회 간 MOU 체결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MOU는 공무원 위원회 임직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더 긴밀한 관계 속에 마인드 교육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 중인 박옥수 목사 일행의 마지막 행선지는 우간다. 박옥수 목사 일행은 우간다에 입국하자마자 로버트 카얀자 목사가 시무하는 미라클 센터 교회로 향했다. 로버트 카얀자 목사는 캄팔라 교단의 설립자이자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 44의 CEO며 미라클 센터 교회는 교인 수가 1만 명이 넘는 우간다 내의 초대형 교회다. 박옥수 목사가 미라클 센터를 찾은 것은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야외 무대에는 수많은 미라클 센터 성도들이 박옥수 목사와 드릴 심야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얀자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고 카얀자 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찬송 시간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다. 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소개되고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우간다 현지어 노래와 찬송을 부르자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하며 호응했다. 밤 11시경 박옥수 목사가 무대에 올라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로마서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처럼 미라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믿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것이라고 외쳤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크게 기뻐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But Jesus died on the cross. Yes, we are forgiven. 모든 죄의 벌을 받았어. He received the punishment for all our sins. 영원에서 받고 우리 앞에서 우리는 얼른. Therefore, Leverand has talked about
a lot of things about being born again, about for being forgiven the sins by our Lord Jesus Christ, about Jesus Christ dying on the cross just because of our sake, our sins, and we are forgiven and we are saved by the blood and we are saved by the grace, however much we sin, however much we walk into like depression is, however much we sin against God, any kind of sin like being thief, like any kind of sin you could think about of, but we are saved by grace. We believed in Jesus Christ, we got born again, and we are saved by His grace. We thank you so much, Pastor Reverend Park, for the good word, for the word of encouragement, by the word you've given us. I believe every person, each and everyone who is in church right now has believed that he was saved and he is not going to sin no more, and we are no longer sinners. 밤 12시 30분경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늦은 밤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박옥수 목사도, 말씀을 듣는 미라클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축제의 시간에 피곤함도 잊은 채 기쁨을 함께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복음으로 그 어느 곳보다 밝게 빛났던 미라클 센터. 우간다 방문 첫 일정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경 우간다 국영 방송인 UBC에서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를 녹화했다. 이날 녹화는 가스펠 하이퍼라는 일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방영되는 기독교 프로그램으로 오전 10시에 박옥수 목사를 강사로 열렸던 CLF 포럼의 녹화분과 함께 방영될 예정이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적 있는 프로듀서 토니는 박옥수 목사의 우간다 방문 소식을 듣고 박옥수 목사의 특별 메시지 녹화와 기독교 지도자 연합 포럼을 전체 녹화해 오는 일요일 생방송으로 방영하기로 했다. 한편 임페리얼 로열 호텔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세루와다 비숍이 이끄는 우간다 기독교 목회자 연합, 카얀자 목사가 이끄는 미라클 교회 연합, 고드프리 비숍이 캄팔라 지역 회장으로 있는 우간다 오순절 교회 연합 소속 교회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선교회의 총회장들과 목회자들이 우간다에 방문한 박옥수 목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오전 10시, 크고 작은 선교회의 총회장 및 목회자들, 지역장, 구역장들까지 한 사람씩 모이니 어느덧 천석이 가득 찼다. 우간다에서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우간다 오순절 교회 연합의 캄팔라 지역 회장 고드프리 비숍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고드프리 비숍은 지난 2019년 10월 한국 CLF에 참석했던 간증과 박옥수 목사와 기쁜 소식 선교회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박옥수 목사의 강연을 들으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으며 어떻게 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졌는지에 대해 정확히 배울 수 있었고 감격해하며 말씀을 경청했다. 오전 CLF 행사가 마친 뒤 박옥수 목사는 자리를 옮겨 우간다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한자리에 모여 특별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재경부 부장관과 기초교육부 장관 외 외무부 장관 부인, 부간다 왕국 공주, 여러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우간다를 방문한 박옥수 목사를 함께 환영하고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였다. 지난 2019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한 재무경제부 부장관의 환영사가 있었다. 그는 박 목사가 수년 동안 젊은이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하며 청소년들을 변화시켜왔다며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8년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해 IYF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마인드 강연에 참석하며 온 마음으로 IYF를 지지해온 기초교육부 장관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그는 박 목사가 우간다에 올 때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우간다 국민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우간다 정부는 박 목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이 이어졌다. 박 목사는 자기가 잘하고 잘났다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마음이 높아지면 작은 것을 귀찮아하고 대충하게 된다며
마음의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성경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연결되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며 마인드 강연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ppreciate and thank the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for the great work well done, not only here in Uganda, but at the international level, because we appreciate that they have done quite a lot in as far as training and teaching our people, as far as the mindset is concerned. We know very well that many things happen to our people if their mindset is always negative, but I think they are teaching people how to have a positive and appreciation of their lives and their environment and the, you know, and be able to live happily and harmoniously. So the issue of mindset is very key, and I want to thank them for that kind of training. They've not only done it here in Uganda, they've done it amongst so many youth, and especially here in Uganda and outside the country. But in Uganda particularly, I want to thank because they have a branch here and they've done a great job. 이번 박옥수 목사의 아프리카 5개국 순방은 하나님께서 살아 일하심을 생생히 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